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젊은 사람들 체력이 부럽지 않다고 합니다. 드세요.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꼭 챙기는 것이 바로 이 새싹나물. 무슨 새싹인가요? 땅콩이에요. 땅콩이요? 네네. 땅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콩나물보다는 짧고 숙주나물보다는 통통한 이 녀석의 정체는 땅콩의 새싹이었습니다. 딱딱한 견과류에서 아삭한 식감의 채소로 다시 탄생했는데요. 샐러드, 또 반찬, 국도 끓이고 또 이게 식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아삭아삭하고. 새싹 땅콩에는 땅콩의 고소한 맛이 그대로 남아있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땅콩. 새싹 채소로 만들어 식탁에까지 오를 수 있게 키워낸 농가를 찾았는데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새싹 땅콩을 흐뭇하게 바라보는데 어떻게 새싹 땅콩을 생각해내셨나요? 콩나물을 좋아하는데 땅콩은 왜 콩나물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에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싹을 틔우는 과정에서 아, 이게 콩나물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새싹 땅콩의 출하까지 필요한 시간은 일주일. 껍질을 까지 않은 땅콩에 물을 주면 하루 만에 싹이 나고 쑥쑥 자란다는데요. 농약이나 비료 하나 없이 수경 재배로만 키워낸다고 합니다. 요거 키우는 거는 이제 뿌리가 내려오면 땅콩이 배추기 쓰거든요. 요게 안 내려면 땅콩이 드러누워요. 그럼 새싹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자동화 시스템으로 새싹 땅콩을 관리한다는 이거. 위아래로 똑바로 서서 자라게 하는 등의 재배 기술이 무려 11개 나라에서 특허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4단계 재배하는 거하고 물 주는 시스템, 이게 기술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온습도 맞출 때 저런 분모, 시간, 온도, 이게 딱 기술입니다. 새싹 땅콩이 장수식품이 된 이유는 항산화 물질인 레스베라트롤 덕분 몸속의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데요. 와인을 비롯해 포도 등의 베리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특히 새싹 땅콩의 라스베라트롤 함유량은 와인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